다음 달 13일 동구 지역화폐 이바구 페이가 발행됩니다. 발행 액수는 일반과 정책 발행을 합쳐 전체 25억 원 규모입니다. 또 만 75세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비 1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지역 내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발행에 대해 지역민 대부분이 반기지만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겠지. 주민들을 동구에만 그거 발령이 되네, 쓸 수 있도록. 그럼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래 쓰면은 여기서만 돈이 돌면은 더 낫죠. 이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는 취지에서는. 종이 화폐가 아닌 충전식 선불카드 방식으로 운영될 이바구 페이는 원하는 만큼 충전한 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상점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또 지역화폐 구입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최초로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만큼 지역민들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지역화폐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지역화폐를 발행한 경남 양산과 인천의 경우처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더 한다든지 이런 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 최초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